예, 그립볼이라는 제품인데요. 예, 그냥 공 던지고 받기 하는 거죠. 집마당, 뭐 공원, 해변 같은 데서 가끔은 공 크긴 테니스공만 하고요. 크긴 요만합니다. 이마트 갔더니 6,800원에 팔아서 조카랑 갖고 놀라고 그냥 구입을 했습니다. 어른들이 갖고 놀긴 좀 그렇고 애들하고 그냥 터치볼 하기는 딱 좋죠. 한번 조카랑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제품인데요. 이렇게 생겼고 뒷면에는 뭐 그립볼 2000이라고 써 있습니다. 이거 손잡이는 이렇게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습니다. 할 수 있는데 조금 좀 뻑뻑하죠? 뻑뻑한 게 좀 약간 부드럽진 않아서 좀 그렇긴 하고요. 중국산 제품입니다. 중국산 제품이고 공은 잘 붙긴 한데 조카는 아까 손으로 떼려고 하니까 힘들어 하더라고요. 한 6살짜리니까 캐치볼 한번 치면서 노는 거 괜찮은 것 같고요. 뭐 여행 같은 데 가셔서 그런 데서 구입하시려면 10,000원 이상 훌쩍 주셔야 되는데 마트 같으나 인터넷에서 사시면 되게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으니까 애들 있는 데서 갖고 노시는 것도 좋고요. 뭐 재밌는 거는 야구 글러브하고 야구공 갖고 하시는 게 좋긴 한데 아무래도 뭐 놀러 가서 그러긴 그렇죠. 공은 테니스공도 약간 테니스공 같기도 하고 테니스공도 약간 작은 것 같기도 하고 그립볼이라고 써 있죠.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아, 앉아. 우와! 우와! 때리는 거 아니어서 딱 손을 대면 되는 거야. 우와! 이렇게. 우와, 잘 잡는데. 우와! 우와! 왜 잡았는데? 앉아서 하자. 살살해, 살살. 어우, 저 뒤로 세게 던지면, 야, 야! 테레비, 저 유리창 깨지면 어떡하려고 그래. 나 못 잡았다.